지금 보면 구독자 수가 꽤 많지 않으세요? 네, 지금 한 12만 명 조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편집을 안 하는데 어떻게 12만 명이 넘을 수가 있죠? 글쎄요. 그거 정말 네. 좀 날로 먹는 이런 얘기가 조금 죄송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편집을 못하면서 네. 12만 명이 될 수가 있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상들을 보면서 이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제 영상을 보시고 네. 저는 공부 방법이나 이런 유튜버를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되게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공부 방법 그리고 사람들이 살면서 동기부여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되게 웃긴데 원래는 저는 블로그를 했어요. 자동차 블로그였어요. 차를 되게 좋아해서 네. 그래서 옛날에는 자동차 파워 블로그를 하다가 유튜브는 정말 우연찮게 제가 일상 영상들을 그냥 내가 간직하고 싶어서 올리자라고 시작을 한 게 유튜브인데 그 유튜브를 올려서 우연찮게 또 제 생활을 담게 되는 그런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책 보고 이런 거를 생활 속에 한 장면인데 그걸 올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그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와닿았나 봐요. 편집은 정말 엉망인데 완전 머리는 안 감아갖고 막 부시시하게 막 그렇게 찍었는데 제가 느끼는 게 진짜 이 전문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도 느낀 게 편집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컨텐츠로 승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볼 사람들 자기네들 집중을 해서 보지 이걸 맞아. 재밌게 만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버 인터뷰를 예전에 되게 열심히 편집을 했었거든요. 네. CG까지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거는 나가면 안 될 말만 컷 편집을 해서 30분 정도를 그냥 올려요. 주제별로 막 여기는 요 얘기를 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조회수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전문 채널이니까 네. 더 편집보다는 맞아요. 콘텐츠가 네, 저는 사실 유튜브 영상 찍고 편집하고 하는데 한 시간이 안 걸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엄청 편하죠. 엄청 남들 밤새서 하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영상 하나 찍어서 올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한번 찍고 올리고 그게 끝이거든요. 그러면 편집을 뭘로 하세요? 프리미어 프로. 근데 프리미어를 쓰시네요? 네, 쓰기는 써요. 그 정도면 프리미어가 아니라 곰티비로 하셨네요. 네, 프리미어 프로 결제 매달 하는 거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취미니까 어차피 유튜브는 그래서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사실 뭐 아무런 그런 생각 없이 유튜브를 했는데 이게 제 일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 공감을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학창시절에 했던 그런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올려나갔는데 그런 거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런 것들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구나. 근데 공부법은 전문직 분들이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템 같아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근데 무슨 시험 붙는 법, 변호사 시험 붙는 법, 회계사 시험 붙는 법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작년 11월 달쯤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전문직 분들이 공부 방법을 올리는 유튜버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많은데? 예, 엄청 그러니까 제가 사실 확 이렇게 뜨면서 그거를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생겼고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컨텐츠가 뜬다라고 하면 그거를 또 비슷하게 자기만의 방식으로 색깔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별다른 건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문직 공부 방법이 없을 때 처음 하신 거예요? 네, 거의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약간 파급력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도 없어서. 근데 어떻게 그 영상을 찍게 되셨어요? 그냥 제 일상이었어요, 그냥. 아, 지금도 공부를 하시니까? 예, 예. 그냥 그 일상을 그냥 한번 담아보자. 그리고 내년 2019년도 연말이 됐을 때 내가 작년에 어떤 걸 했었지 그냥 찾아보는 용도로 취미 용도로 찍은 영상인데 그게 저는 잠 시간이 되게 일정하거든요. 6시간에서 6시간 반 정도 되면 눈이 팍 떠져요. 아침? 예.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은요. 네. 그러니까 9시에 자면 새벽 3시에 떠지고
10시에 자면은 새벽 4시에 눈이 떠지고요. 아. 되게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하여튼 일찍 자서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아 공부나 해야지 해가지고 했던 영상을 그냥 찍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아 이거 공부하는 영상만 찍을 게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도 한번 찍어볼까? 그냥 무심코 찍은 영상인데 그게 이제 속된 말로 대박이 났죠. 아 떡상을 했군요. 떡상을 했죠. 그게 이제 조회수 100만, 100 몇십만이 되면서 그거를 보고 이제 엄청나게 어떤 공부법이었어요? 제가 하는 이제 복습 방법?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복습 방법?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하더라도 정말 안 까먹고 내가 타이트하게 내 기억력을 최대한 장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 실제로도 그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진짜 열심히 따라 하신 분들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연락 되게 많이 와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행정고시 합격했다. 어떤 분은 뭐 임용고시 나 뭐 2년 동안 해서 안 됐는데 영상 보고 6개월 만에 합격했다. 그런 거 들으면 되게 진짜 기분 좋거든요. 그 공부 방법은 복습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였나요? 그렇죠. 복습을 어떻게 하고 세세하게는 또 이제 한 페이지를 볼 때 또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의사가 되셨는데 왜 또 공부를 하시는 거죠? 아 그래서 아 그게 네.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의사가 됐어요. 네. 근데 처음부터 제가 의대를 갔었으면 그러니까 제가 막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처음부터 의대를 바로 갔었으면 저는 이렇게까지 안 살았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시절 때부터 열심히 살았던 그런 습관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에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대 전공을 뭐 하신 거예요? 생명공학부 전공했어요. 아 제가 사실 그 입시 제도가 네. 자꾸 바뀌잖아요. 엄청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모르겠어요. 제 때까지만 해도 의대가 그 있었어요? 저는 공2학번이거든요. 공2? 예. 네. 근데 재수를 해서 03학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도 의대 있지 않았어요? 있었죠. 항상 있었죠. 아. 의대는 항상 있었고 네. 의대가 되게 많이 높아졌던 때가 98년도부터 98학번 때부터 그때부터는 나이. 맞아요. 그때부터 의대가 수능 성적으로는 거의 탑이었죠. 탑이었어요. 예. 아 그러면은 일단 의대를 가려고 했는데 네. 의대가 성적이 안 나와서 네. 고대를 갔고 고대 가서 생명공학부를 가서 네.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의전을 가서 전공을 선택하는 게 네. 뭐였더라? 인턴? 네, 예, 네. 레지던트 때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 때 전공을 네. 결정하잖아요. 네, 네. 그럼 의전원 사람들은 어떻게 똑같아요? 아...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전원은 본과 예과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전원은 네. 들어가는 순간 그냥 본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과가 원래 2년인데 그거 대신에 대학교로 졸업을 하는 거고 1학년으로 들어가면 그냥 본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과 4년이잖아요. 네, 4년 다니고 이제 의사가 되고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이제 또 하는 거죠. 사실 미용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항상 뭐 레이저라든지 뭐 뿌띠 성형이라든지 하는 거는 거의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을 많이 당연하겠지만 그거는 경험을 많이 왜냐면 대학병원에서 뭐 전문적 지식 필요 없어 보여 사실 네, 네. 레이저나 레이저 이런 거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학병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와서 다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셔서 네. 일단은 의전원을 갔는데 네. 대학교 때 의전원 가기 힘든 거죠. 힘들죠. 나름 힘들어요. 디트 공부해야 되는 건가? 디트는 치전이고 아, 미트. 미트 공부. 공부를 해서 이제 부산대 부산에서 또 달렸겠네. 네 맞아요. 저 부산을 또 갔죠. 원래 집이 근데 부산이라서.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부산대 그러면 이제 습관이 잡힌 게 이제 고대에서 의전원을 가기 위해서 네. 4년 동안 노력을 한 그 과정에서 네. 엄청 열심히 노력한? 네 그리고 그 과정을 지나서 또 의전을 다니면서도 또 정말 열심히 또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인턴도 하고 그렇게 또 저는 공중보건의를 다녀왔거든요. 또 보건소에서 또 3년 동안 다니면서 그게 그냥 습관으로 그냥 쭉 와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전공의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때도 나름 정말 바쁘게 살았었고 정말 막 새벽에 막 일어나서 뭐 다 하고 막 그런 생활이 계속 막 10년 동안 넘게 막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약간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 사람이. 그리고 뭔가 내가 하지 않으면
근데 무조건. 동생 보니까 별로 안 그렇던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동생분은 의전 아니죠. 아, 걔는 네. 의대로 갔죠. 의대로 갔죠. 그래서 만약에 저, 그러니까 제 성향 차이인데 저는 만약에 제가 바로 의대를 갔으면 저는 절대 이렇게 안 살아요. 현실 안주. 그랬을 것 같아요. 현실 안주하면서 그냥 시간 땜질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그냥 편하게 그냥 살고 그냥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근데 어떤 종류의 공부를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지금은 그냥 영어 공부 다시 하고 있고 그냥 이제 상식이 좀 많이 부족하니까 왜냐면 의사들은 교양이나 이런 게 맞아. 너무 부족해요. 책을 왜냐면 안 읽으니까 자기 전공서적만 읽고 그건 진짜 의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진짜 그래도 특히 피부과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만 해도 다른 거는 몰라도 제가 투자를 하는 게 딱 두 군데가 있어요. 네. 피부와 건강 나머지는 굉장히 깐깐하게 네. 돈을 쓰는데 네. 이 두 개는 저는 망가지면 돈이 더 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네. 피부가 한번 망가지면 이거를 복구하는데 더 돈 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 건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쵸. 그래서 엄청 피부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피부에 뭐 좋다는 것들 뭐 레이저도 뭐 많이 받아보고 뭐 그리고 꾸준히 다니는 거죠. 네. 주기적으로. 네. 그쵸. 네. 사실 피부 관리는 끝이 없으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전문적인 콘텐츠 아닌가요?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근데 제가 사실은 피부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요청을 하세요. 좀 올려달라. 근데 그걸 올리잖아요. 근데 진짜 환자분들이 많이 와요. 그걸 올리면. 아, 그게 예. 별로 안 좋으세요? 힘드니까요. 힘드니까. 아, 페이 닥터로 있으세요? 아니요. 제가 대표 원장인데 저 혼자서 일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맨 처음에 개업하신 거세요? 안 그럼 다른 데 하시다가? 다른 데 하다가 맞죠. 아, 다른 데 하다가? 네, 몇 년 됐어요. 옮겨서 네. 다른 데 페이닥터도 안 하시고? 네, 안 했어요. 정말요?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운이 좋게 레이저하고 이런 피부 쪽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원장님한테 배워가지고 네, 그 원장님한테 그러니까 보수는 안 받았죠. 페이닥터는 아니고 열심히 가서 배웠죠, 그냥. 배우고 하면서 그래서 아,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개원을 했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개원을 하고 아니 그거를 보수도 안 받고 거기 가서 그냥 일을 한 거예요? 왜냐면 배워야 되니까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정말요? 예. 옛날에는 돈을 오히려 주고서 배웠어요. 그래서 공짜로 가르쳐 준다고 하면 진짜 뛰어가야죠. 와. 예. 그래서 그거 다 배우고 그래서 전라도 광주에서 오픈하고 왜 하필 광주에서? 거기가 터가 좋더라고요. 저는 마케팅을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하남에서 또 2년 정도 하다가 여기로 다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 쪽에서 좀 다 좀 뭐라고 그럴까 이제 그거를 다 하시고 또 이쪽으로 오신 거네요? 강남 쪽으로? 아, 네 그쵸. 집이 또 여기니까. 일단 근데 뭐 과정이 있어야 되긴 하니까 처음에 너무 이렇게 강남 쪽에서 하면 여기는 사실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네, 맞아요. 강남은 피부과도 워낙 많고. 맞아요. 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처음부터 여기 오신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처음부터 왔으면 저는 진짜 망했죠. 진짜 바로 망했죠, 정말. 그래요? 예. 강남은 아, 진짜 아, 힘들어요. 전 병원 운영 노하우에도 관심 많아요. 병원 경영 노하우? 네. 마케팅이죠. 마케팅하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실력을 바탕으로 한 마케팅만 잘 되면 그거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좋은 제품이 있는데 그런 제품을 효율적으로 마케팅만 잘 하면 왜냐면 한번 사보고 정말 괜찮은 제품이니까 또 산다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는 계속 이어나가는 거니까 어쨌든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굳이 이렇게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오신 분들이 이제 다 소개 해가지고 오시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레이저를 네. 뭐 하는 게 그게 무슨 노하우가 있어요? 노하우 있어요. 정말요? 뭐, 네, 다 있어요. 레이저가 네. 단순하게 레이저만 그냥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안에서 당연히 노하우가 있고 아, 그래요? 네, 되게 단순해 보이는 노동인데 네. 진짜 다 노하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로 공부 방법이 있듯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레이저를 쏠 수 있을까, 그리고 레이저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뭔가 좀 의사들의 노하우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왜냐면 그냥 레이저 쏘는 게 다 비슷하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레이저 토닝 같은 경우에도 뭐 그냥 쏘는 거 보니까 그냥 다 비슷하게 그냥 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토닝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오랫동안 머물러 있거나 한 뭐 여기서는 2, 3초 머물러 있어야 되고 이쪽은 빨리 지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에너지를 조금 더 출력을 높여서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다 똑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환자분들마다 가지고 계신 피부 컨디션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다 달라요. 그럼 슈링크 이런 거는요? 슈링크도 마찬가지죠. 슈링크는 근데 딱 그냥 정석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만 하면 효과를 무조건 볼 수가 있고 근데 또 방법이 잘못되면 당연히 효과가 안 나와요. 그래요? 그럼요. 그래서 레이저들마다 다 저는 그래서 아이고 레이저 쏘는 거야 뭐 의사마다 차이가 있겠어 그냥 가서 그냥 편한데 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싼 게 비지떡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싼 가격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레이저는 어차피 기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계도 엄청 중요해요. 기계가 그 뭐야 고가 기계들이 있잖아요. 있죠. 뭐 제네시스? 네. 이런 것들? 얘네는 좀 비싼 애들 아니에요? 그게 제네시스는 그냥 시술의 이름이고요. 기계의 이름이 다 따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여성분들 가방 좋아하잖아요. 그냥 쇼핑 그 종이 가방처럼 생긴 거, 청가방, 청가방처럼 생긴 것도 그냥 청가방이라고 하는 건 그냥 제네시스고요. 이해되시죠? 근데 브랜드가 다 있잖아요. 그게 뭐 루이비통, 샤넬 그런 식으로 샤넬에 가도 청가방 있을 거고, 루이비통 가도 있을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울세라도요? 울세라는 좋은 장비예요. 좋은 장비. 그러니까 슈링크 국산 장비에 끝판왕이죠. 저는 울세라를 하다가 슈링크로 바꿨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죠. 걔네 같은 거라 그래가지고. 네, 원리가 똑같아요. 네. 네, 원리가 똑같은데 네.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고급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갈 건가 편안하게 그냥 아니면 일반 택시를 저렴하게 타고 근데 울세라도 아파요. 아파요. 왜냐하면 출력이 더 세고 일반적으로 출력이 더 잘 나오고 그리고 세기 때문에 효과도 당연히 그만큼 더 좋고 그렇다고 뭐 슈링크를 출력을 올려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또 화상을 입고 약간 양날의 검인데 근데 제 기준에서는 울세라 한 번이랑 슈링크 한 두 번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울세라가 좀 고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슈링크가 나왔는데 얘는 국산 장비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클래시스라는 데서 만들잖아요. 네, 기업이. 예, 맞아요. 엄청 보편화돼가지고 주가도 엄청 많이 오르고. 맞아요. 그 제 주변에도 애들 다 수량해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가 좋은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울세라, 슈링크 있지만, 근데 슈링크를 다 권해요. 슈링크 하세요. 왜냐면 가성비가 좋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성비 좋은 걸 해야 되니까. 그 슈링크는 그러면 주기가 어느 정도 주기가 하죠? 그게 다 달라요.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고. 근데 요 정도 같으시면은 저는 슈링크 추천 안 할 거예요. 왜요? 왜냐면 얼굴살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으셔서. 그럼 전 뭘 해야 되나요? 울세라? 아니요. 그럼요? 약간 차라리 써마지나 이런. 써마지는 너무 비싸요. 비싸요. 근데 그게 외국 장비고 팁 가격이 원가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시술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 비싼 거 해야 되는 얼굴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방식이 다른 리프팅을 하셔야 돼요. 방식이 다른. 써마지 해야 되는 얼굴이요? 네, 고주파 리프팅을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고주파 리프팅. 고주파랑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초음파 리프팅이고 써마지는 고주파 리프팅이고 그러니까 초음파 리프팅은 약간 그 피부를 좀 굽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구워준다? 그러니까 오징어로 구워주면 쪼그라들잖아요. 그 피부 안쪽을 그렇게 태워주면은 피부가 쪼그라들면서 거기가 재생되면서 리프팅이 되는 원리거든요. 얼굴살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얼굴살이 좀 빠지거든요.
그럼 얼굴살이 또 빠지면서 또 리프팅이 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그게 좋고, 고주파는 피부가 좀 건조하고, 피부가 좀 잔주름이 좀 있고, 좀 탄력이 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고주파 리프팅을 해도 좋은 게, 얼굴살이 없어도, 그거는 피부 자체가 좀 재생되는 원리로 리프팅을 시키는 거라서, 훨씬 더 좋죠.